또는 사업자분들이 그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정부지원금, 계약대금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불편이 앞으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그 통장사본을 별도로 요구함에 따라서 통장사본을 복사하거나 아니면 은행 홈페이지에서 통장사본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업무 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서 신청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정보의 진위 여부 그리고 입출금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민원 구비 서류를 감축하거나 공무원의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그런 행정정보를 정보 주체를 동의를 얻어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그동안에는 병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구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업무 담당자가 이러한 정보를, 이런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장사본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빠르면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선 행정기관에 대한 이용 안내와 서식 정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수혜적 서비스 중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결혼 장려금, 효도수당, 보훈수당 등의 그런 서비스에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혁신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올해에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법정 요금 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시 즉시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행정기관, 공공기관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